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물 한 바가지 주는 식물한테 물 주는 오늘이 진짜 진짜 더운 날이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제 저기랑 하나 둘 셋. 아이고 귀여워. 잘했어.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앞에만 주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100% 수동. 얘네들도 물을 줘야죠. 뒤에 있는 뒷마당 애들. 여름 되니까 확실히 일이 너무 많아졌어. 블루베리. 제가 겉절이를 만들어가지고 달달하고 맛있다. 오늘의 아침은 이 겉절이와 어울리는 음식. 냄새 대박. 맛있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먹습니다. 혹시 눈치 채신 분들 있지 않을까요? 저 이거 삼성인데 여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붙이려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아니라 저희 집은 신성. 맛있겠다. 겉절이. 계란 하나 넣을까, 두 개 넣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면발도 좀 잘게 잘랐습니다. 아침에 빵이 저는 잘 안 먹혀가지고 뭐 물론 먹을 때도 있지만 아침에 빵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저는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면발을 다 잘게 해놨더니 이거 완전 술안 됐네. 우와, 어쩌다가 얻어걸린 술안. 국물에다가 해서 국물이랑 같이 애들 둘 다 데리고 혼자는 잘 안 오는데 차 잘 봐야 돼? 어쨌든 RD를 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꿀이네. 안돼, 갔다나. Are you recording this? Because this would be a good seed. Look how big these are. I know. We literally have like one of those.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집에 지금 토마토도 있고 아보카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오로지 남편 스타일 마요네즈.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 마요네즈랑
맛이 달라요. 똑같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지? 이거는 약간 더 띡한 느낌. 요거는 묽은 느낌. 그래서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이거. 오늘은 터키. 오늘 치즈는 스위스 치즈. 이렇게 구멍 나네. 완성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과를 자주 싸주는데, 사과는 점심에 같이 먹는 거 아니고, 아침으로 먹는 거예요. 일 바로 가서. 한 가지 더. 여기 이렇게 견과류 한 주먹. 제가 드디어 도시락 가방을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 도시락 끝. 바이. Love you. 옆에 밥하고 있고, 저는 여기다가 오늘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 기름 좀 두르고, 여기다가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김치인데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가지고, 이거 지금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쉬었으니까 설탕 조금. 돼지고기 넣어줄게요. 벌써 꽉 차는데? 이게 벌써 국물이 많은 이유는 국물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텁텁하든 말든 텁텁한 거 좋아합니다. 국물 버릴 수가 없어요. 비주얼은 뭔가 김치찜인데 양파도 넣고 그리고 마늘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국물에 마늘 많으니까 조금만. 이거 물 아직 안 넣은 거예요. 소금 간만 해줄 거예요, 후추랑. 물 조금 넣고. 와, 이거 신데 이거 국물을 넣어가지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후추랑 파랑 넣고 급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 김치찌개는 완성이고,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넘치겠다. 후추리고. 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밥. 그래서 요거는 저만 먹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소박한 아침 식사. 콩나물 이거 얼른 먹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보다 더 텁텁할 순 없다. 김치찌개. 밥에다가 쓱쓱 비벼가지고. 김치찌개는 어떻게 해도 맛있죠? 맛있다, 맛있다. 제가 진짜 올리자마자 바로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수연님, 릴리님, 하이보라님, 파리지앵님, 미달콩님, 뷰티님, 베베코님, 초록사과님, 진서님, 효숙님, 커피님, 서아님, 삼재아재님, 정원님, 세빈님, JGH님, 잔디님, 소울메이트님, 서리님, 서아님, 은희님, 송송송님, 알리오님. 진짜 매번 감사합니다. 올리자마자 바로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 이제 읽으면서 답장도 쓰면서 그러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축구를 갔다가 지금 와가지고 우선 타코 만들 거래가지고 알죠? 요 기름 엄청 많은 거. 아유, 다 떨어져 날렸어. 너무 바빠요. 지금 빨리 마음이 급해가지고 기름 꼭 빼야 합니다. 기름 많아요.
One for you. 작은 꼬마 거. 토마토도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 More. 여기. 양파도 넣고 토마토, 아보카도, 양상추. Who's the best cooker in the whole world? Me. Mommy. Me, because I'm doing this. 고수. That cheese goes inside the taco. 치즈. 왜 안 예뻐 보이지? 토마토가 안 보여서 그런가? Okay. Lettuce, buddy. So you're not a sonny. So why not doing the middle? That's yucky. Oh, well, cheese. This much cheese is amazing. Mm. Oh. Mm. That's good stuff. So should I make taco salad, guys? 제가 치즈가 많아가지고. 이제. Good. 요거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킨 거 아니고 요거 시키면 알아서 이렇게 픽해 주시더라고요. Yeah, I like the flavor of this one. I like this one. It's spicy if you put it.